챗GPT를 이용한 45문장 세 번째는 명사편이고 명사와 관련된 세 가지 그세 가지 중에서 명사 1, 2, 3 이렇게 봐야 되나? 어쨌든 명사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는 명사를 describing 수식하는 애들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입니다. 일단 복합 명사가 명사의 어떤 서로 보충 관계의 개념을 복합 명사로 그다음에 형용사 그다음에 전치사구 투부정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동격절 이 정도가 이 여덟 가지가 하나의 명사를 일반적으로 수식을 할 때는 수식하는 내용이 보편적인 경우 뒤에 옵니다. 영어는 보편적인 경우. 근데 이 형용사는 단어 이거는 구인 경우에 구인 경우에 대부분 뒤에서 구나 절인 경우 절 문장인 경우에 센텐스인 경우에 뒤에서 단어인 경우에는 워드는 그냥 보편적으로는 앞에서 이렇게 형용사다 그러면은 이렇게 앞에서 명사를 이렇게 꾸며줍니다. 이거는 일단은 한국어에서도 같고 보편적인 언어에서 보편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예를 들면 bright 이렇게 tall trees, soft blanket, delicious aroma, old rusty, slick spots, fluffy, adorable fluff puppy, majestic mountain, spice chili, shiny diamond, slick modern, breathtaking. 영어에서는 그 어떤 이렇게 한정하는 표현에서 이렇게 덜을 보편적으로 다 사용해줘요. 자, 빨리 읽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The bright sun warmed the sandy beach. 밝은 태양이 모래 해변을 따뜻하게 했다. The tall trees swayed in the gentle breeze. 큰 나무가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렸다. The soft blanket kept me warm on the cold night. 부드러운 이불이 나를 추운 밤에 따뜻하게 해줬다. The delicious aroma of the fresh baked cookies filled the room. 신선한 구운 빵에 맛있는 향 냄새가 방을 채웠다. The old rusty gate creaked as it was swung open. 오래되고 녹슨 문이 삐걱거렸다. 문이 열렸을 때 삐걱거렸다. The sleek sports car raced down the highway. 미끄러운 스포츠카가 고속도로를 질주했다. The fluff clouds floated lazily across the sky. 뭉게구름이 천천히 하늘을 떠다녔다. The odor of coffee wagged its tail and licked my face.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고 내 얼굴을 핥았다. A majestic mountain range was covered in snow. 웅장한 산맥이 눈에 덮여 있었다. The spice chili made my mouth water. 매운 칠리, 칠리가 입안에 침을 고이게 했다.
The shiny diamond sparkled in the sunlight. 빛나는 다이아몬드는 햇빛에서 반짝였다. The sleek modern design of the building was impressive. 건물에 매끄럽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이다. The breathtaking view from the top of the mountain was awe-inspiring. 산 정상에 웅장한 장관이 경외감이 들었다. Sleepy, bright, cheerful, heavy, sweet melodies, ancient, delicious, juicy, colorful. 해석하면, the creepy old mansion was rumored to be haunted. 삐뚤어진 낡은 집이 haunted, 귀신이 들렸다는 소문이 있었다. 밝고, the bright, cheerful colors of the flowers were a sight to behold. 꽃의 밝고 활기찬 색상은 눈길을 끌었다. The heavy rain pounded against the window panes. 폭우가 창틀을 부딪혀서 두드렸다. The sweet melody of song filled the air with joy. 달콤하고 운율이 있는 노래가 분위기를 기쁘게 채웠다. The ancient ruins were a fascinating glimpse into the past. 유적은 과거로부터 과거에서 흥미로운 볼거리다. The delicious juice fruit was a refreshing treat on a hot day. 맛있고 주비 있는 과일은 뜨거운 날에 신선한 음식이다. The colorful autumn leaves created a stunning backdrop for the park. 색상이 다채로운 가을 낙엽은 공원의 놀라운 풍광을 만들었다. 해석은 약간 그 표현에 맞게 하는 걸로, 직역보다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읽고, 근데 한국어에서의 형용사는 자, 은 수식이니까 은 역시 는 또는 그냥 니은 이렇게 수식한다. 은 밝은, 톨 키 큰, 부드러운, soft, flavor, 향긋한, 낡고, old, rusty, sleek, fluffy, 어드러블, majestic, spicy, bright, sleek, modern, majestic, beautiful, old, bright, heavy rain, sweet and
word. Ancient, delicious, and juicy.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밝은 태양이 모래사장을 녹여주었다. 키 큰 나무들이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렸다. 부드러운 담요는 차가운 밤에 나를 따뜻하게 해주었다. 새로 구워낸 쿠키의 향긋한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낡고 녹슨 문은 열릴 때 삐걱거렸다. 매끄러운 스포츠카가 고속도로를 달렸다. 우중충 비는 하늘을 게으르게 떠다녔다.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내 얼굴을 핥았다. 웅장한 산맥이 눈으로 덮여 있었다. 매운 칠리가 내 입안을 물리기 시작했다. 매운 칠리가 내 입안에 물을 고이게 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햇살 속에서 빛났다. 건물이 매끄럽고 현대적인 디자인이 인상적이었다. 한 꼭대기에서 바라본 멋진 경치는 경이롭게 다가왔다. 무서운 오래된 저택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밝고 쾌활한 꽃두리 색깔은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포가 창문을 탁탁 쾅쾅 치며 쏟아졌다. 달콤하고 우아한 노래가 기쁨으로 가득한 공기를 저었다. 고대 유적지는 과거로의 환상적인 미술관이었다. 맛있고 즙이 많은 과일은 더운 날씨에 상쾌한 간식이었다. 가을의 다채로운 잎들은 공원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었다. 띵백. 베트남어에서의 형용사 안낭상어. 이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키 큰 나무 까이가 나오는데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낭상 럭로람 암바이비엔 까이, 나무, 까오, 큰, 륜동, 내, 흔들려다, 동공, 지오네, 바람에 흔들렸다. 잭찬, 맴지우, 조토이, 엠압, 종, 댐란, 무이동, 농, 구아반, 그 반, 무이똥, 맛있는 음식은 농모일랍 다이칸퐁, 방 안에 맛있는 음식 갓 구운, 구운 고이 반, 빵의 그 향기 무이똥농이 방 안으로 퍼졌다, 퐁방. 쉐크 홍큐 지 세큐 랑키모 문 문인데 어떤 문이냐면 낡고 오래된 삐걱거리는 그 문이 세큐 열렸을 때 키모 뭐가 열다 키모 열렸을 때 삐그덕 소리를 냈다 세큐 랑 치엑세 슬릭 그 매끄러운 차 치엑세 데타오 봉바이 라오송 농 가오톡 고속도로를 달렸다. 뉴움담 메이멘마이 롯네 젠바오조이 뉴움담 메이멘마이 쉽지 않네 주조녀 대중 바이도이 발렘 마토이 조 아 개 멍멍이구나 조 강아지가 귀여운 강아지가 녀 대 꼬리를 흔들면서 발렘 맷 얼굴을 나의 얼굴을 맛 리엠 핥았다 리엠 맛도이 이렇게 단어 하나를 알면 지금 이게 지금 영어하고
한국어에서 리뷰를 했기 때문에 기억력만 좀 좋다 그러면은 베트남어를 이렇게 유출을 해서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어도 공부하고. 냐이 뉴이 짱 르 덕 후 보이 튜엔 창. 창문에 그거면은 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몽안 칠리. 칠리 몽안 몽안 칠리. 매운 고추가 되겠네. 몽안 몽이 매운 맛 되네. 핫 칠리. 가이 달람 눅 물이 치미 맹 짜일라 맹도 나의 맹 입안에 침이 물이 나겠다. 미엔 킴 쿵 다이아몬드가 킹쿵인데 다이아몬드. 비에는 뭐 아름다운. 봉 롱 로 상종 안장 메토이 디헨케 헨다이 체게 헨다이 모 마큐와 또아냐 냐 렛 안종 그 집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땡게 현다이 모 마큐와 또아 냐 란 안종 간뎁뎁 아름다움 투 딘 뉴이 람도이 감뎁 긴딕 ngonya ko tang so juk tong la bi ma am Nhưng màu sắc tôi xong với những hoa hoa là điều đáng ngắm nhìn. Một tù đàn đắp bao cửa sổ bài hát nốt nào dù đông lắp để không chán bồi nhém bụi nhưng tàn tích cô đại là cái tin thủy bí báo cường kiểu 쉽지가 않네. 자이카이 녹나오 녹맹라 모몽짱 민 상고이 종나이 낭농 뇽책라 모아 두룩로 다오넨 보이 간추엣 뎁조 콩비에 Bahasa Indonesia Kahasia Telang Menanaksa Mesial Berbasia Pohong Tigi Pero Gorong Gorong Goyang Di bawah Ajin Lampu Selimut yang lampu membuat saya bangga di malam yang dingin. Aroma enak dari kue yang baru dipanggang menggigit seluruh rongga.
빈투, 젤방, 라마양, 메갈랑, 베데렉, 게티카, 디부카, 모빌, 스포트, 양, 이게 슬릭 스포츠카니까 양이 이렇게 꾸며지는 개념이네. 메질 랍 멜라주 디 잘라 라야 원 램프 벡 젤락 링간 디 란지 안징 게실 양 루카 메지바 에코냐 덴 멘질 라티 맞아 사야 그는 양이라는 말이 이렇게 수식할 때 사용되는 말 같기도 하고 계속 양이 나온다라는 거는 양 가간 이렇게 나일리 올레 셀리부디 메카나 페다스 양 멘부 에알루이 이런 느낌 메테데 달리물루 사야 페르마타 양 베툴란 델랑 베니스 디 바와 시나 메타리 데사인 모던 단 이거는 모던 뉴 단 디자인이 디자인이 되고 현대적이고 새롭고 모던 단 거꾸로네 이렇게 알루달리 제동 건물에 이투 사가 메가사간 범어난간 양 이다달리 양 벤쿠고는 멘부 사야 메라사 대림바지 인도네시아가 좀 독특하네 구조가 루만쭈아 루마쭈아 양 메나쿠칸 기수식 데칼라칸 디한투 올레 한투 와나와나 셀라다 메냐나칸 달리 뭔가 아달라 세수아투 양 이닥 우뚝 딜라트 후젠델라 메무카이 젠델라 라구 양 마니스 양 난 마두 메무이 롱간 덴간 게겐 비란 뿌잉뿌잉 구노 아달라 베난간 마날릭 게 마살라루 부아 부한 양 마니스 양 당 세가라 달라 이다간 베투 양 메양가간 디하리 양 바나스 아달라 다운다운 무심 구구 양 메라말라야 멘시바카탄 멘시타간 레라 벨랑칸 양 이다 우뚝 다마 바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 양이 수식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명사 양 다음에 형용사 adjective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뜻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19번
단이 맛있는 매니스가 즙이 많은 수식 부화부하는 과일 그 얀 맛이 얀싸가 맛있고 세가르가 맛있는 건 세가르 매니스자는 즙이 많은 부화부화란 과일은 이단 이렇게 요게 지금 부화부화란 부화부한 과일을 수식하는 그런 구조 같네요.